한 포털사이트 메인에 중학교 3학년 반크 회원의 활약이 소개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3위에 랭크되었는데요. 당시 방송신문에서 이 청소년의 활약을 정말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방크 청소년이 바꾼 것은 숫자 하나,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걸 읽는 세계인의 마음에는 한국 인쇄술의 위대함이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라며 방크 회원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소년은 방크의 어떤 활동을 했기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바로 반크의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직지를 세계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반크의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는 세계인에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를 전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박물관, 도서관에 알리며 이를 통해 한국의 5천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크 회원의 열정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에서는 올바른 세계 역사를 알게 되었다며 직지를 소개하며 그 반크 회원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직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2단 한 줄로 세계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 반크의 1377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377 프로젝트란 직지가 인쇄된 1377년에서 숫자를 따와 1377권의 세계 역사책, 1377권의 세계 교과서, 1377개의 도서관, 1377개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직지를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포스터 8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크 회원들의 노력으로 직지가 등재된 대표적 사례들을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로 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SNS를 통해 이 포스터로 직지를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반크가 지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인 영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 미국의 유명 교육 포털 사이트인 어썸스토리즈, 세계 유명 출판사인 돌린 킨더슬리가 발행한 역사책이 소개되어 있으며 2018년 미주 한인 동포들의 노력으로 등재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행한 역사 교과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1377년 인쇄된 한국의 직지는 1455년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지만 세계의 역사책에는 직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알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계 역사 교과서에서, 책에서, 도서관에서, 박물관에서 직지가 소개되고 한국과 아시아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반크의 1377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은 반크의 직지 캠페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관은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